여기 보시면은 이 돈이 될까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을 퍼붓는데 이게 다 돈이 되겠냐. 이 낙관론에 대한 경고도 나오네요. 핵심은 뭔가 하니까 돈을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퍼붓는데 나오는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빅테크들이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연 얼마를 투입하는 거 아니에요. 총 830조 원 정도를 이 AI 투자를 하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의 GPU 같은 걸 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여러분들 대형 슈퍼 클러스터라고 그렇게 불렀죠. AI용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들어온 돈은 830조를 투자했는데 6천억 달러. 지금 들어온 돈은 한 100천억 달러, 138조 원 정도가 들어왔다. 물론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투자해 놓으면 몇년 걸려서 다 회수가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네요. 보시면은 큰 그런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6천억 달러를 때리 부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한 1천억 달러밖에 돈이 안 들어온 겁니다. 그럼 이제 5천억 달러가 결국은 미래를 보고 투자한 건데 미래 상황이 더 나아지게 되면은 주식시장이 계속 박수를 치겠지만 투자했는데 돈은 안 들어온다. 그렇게 하면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곤두박질 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 보시면은 6천억을 투입했는데 그리고 그 돈 6천억 가운데 1,500억을 여러분 누가 먹는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먹은 겁니다. 엔비디아가 여러분 GPU를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건강 이름들 발견되면서 결국은 청바지 장사나 꽃게이 장사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거죠.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수익은 아무리 높게 봐도 1,000억 달러, 138조 원밖에 안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뭐 사업가들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발생 가능한 그런 수익을 보고 투자를 미뤄하니까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AI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와 같은 AI 인프라를 메우기 위해서 연간 6천억 달러를 투입한 겁니다. 830조 원을. 그런데 정작 작년도에 결산을 해보니까 138조 원 들어왔으니까 올해는 훨씬 더 한 뭐 300조 이렇게 들어오면은 야 이게 진짜 AI가 허풍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건데 모르겠다 이야기죠. 똑같은 상황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7월 6일 날 메타 페이스북의 주가가 여러분들 5% 이상 급등한 겁니다. 4월 25일 날 10% 정도 메타 주식이 폭락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익 성적표는 괜찮았는데 AI 관련된 투자가 너무 많다고 자본시장에서 판단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메타는 특히 또 이제 뭐 메타버스에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주가가 곤두박질 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메타에 투자했던 사람은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2023년도 메타 주식이 100불이었는데 지금 500불까지 올랐으니까 5배를 번 겁니다. 한 1년 사이에. 이때 급락한 거죠. 그런데 7월 6일 날 급등 7월 5일 날 급등합니다. 왜냐하면 AI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에 확산됐기 때문에. 아직도 갈팡질팡하는 거죠. 오늘 긍정론하고 부정론이 나오는데 자본적 지출을 6천억 넣었는데 실제 수익은 1천억밖에 안 들어왔는데 이제 미래 2024년이나 이때는 어떻게 상황이 전개가 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아, 여러분 오늘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의료 사태 문제 계속해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